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장현입니다. 역동과 감동 하나은행 K리그 2 17라운드 맞대결입니다. 전남대 부천의 경기, 오늘 광양 축구 전용 경기장에서 정다운 해설위원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의 선발 명단입니다. 최봉진 골키퍼입니다. 수비라인 김예성, 김동욱, 김주원, 김용환이 나왔습니다. 그 앞에 조지훈이 보호하겠고요. 2선에는 임찬을, 발디비아, 박태용, 하남. 그리고 전남의 최전방은 전남의 지루 김종민 선수입니다. 네. 전남은 지난 경기와 마찬가지로 4-1-4-1 포메이션을 가동을 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는 임찬 선수가 오랜만에 선발로 출전을 하고 있고 고태원 선수를 대신해서 김주원 선수도 선발로 출전을 하고 있거든요. 네, 부천 이영민 감독의 선택도 확인해보겠습니다. 김영민 골키퍼 한 달 만에 돌아왔습니다. 백스리 홍성욱, 일손 주니어, 전인규, 그 앞에 김선호, 카즈, 박현빈, 최병찬, 최전방에는 이영, 바사니, 그리고 루카쿠, 루페타입니다. 네. 부천도 직전 경기와 마찬가지로 3-4-3 포메이션을 그대로 가동을 했습니다. 오늘 경기는 이제 한지호 선수를 대신해서 이영 선수가 선발로 출전을 하고 있고. 네. 발디비아 코너킥 빠르게 갑니다. 짧게 내주고 리턴 거쳐갑니다. 뒤에서 김혜성 반대로 길게 붙여요. 김종민 쪽 세컨볼 왼다. 자, 김종민 돌아옵니다. 돌아온 김현근입니다. 부천의 수호신이 돌아왔습니다. 한 차례의 엄청난 슈팅을 김영호 선수가 막아내고 재차 김종민 선수의 슈팅까지 완전히 블락을 성공시켰거든요. 차례 경합이 있었고 이 발리 슈팅이 너무 좋았고. 그렇죠. 아, 슈팅 이후에 약간의 좀 접촉이 있었던 걸로 보여지고 있어요. 금방 또 순위권이 떨어지거든요. 아, 그렇죠. 가운데로 봤습니다. 밀고 들어갑니다. 태클로 끌어냅니다. 이유영, 바사니, 패스미스, 그리고 김영환이 끊고 올라갑니다. 김영환입니다. 열렸어요. 김영근을 뚫지 못합니다. 자, 완전히 좀 다른 선수가 됐거든요. 예. 네. 저 왼쪽에서 작업하고 있는 전남입니다. 발디비아! 닿지 않았습니다. 발디비아에게 걸리지 않았습니다. 발디비아 선수가 침투를 하면서 헤더 슈팅을 좀 연결시켰습니다.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자, 원터치 연결 하남, 닐손 주니어 영리하게 끌어냈습니다. 뒷공간 흘렀어요. 흘렀어요. 좋습니다. 벗어나는 박태용의 슈팅입니다. 사이드로 팟포스트를 보고 좀 밀어넣으려고 슈팅에 대한 선택을 좀 가져갔던 것 같아요. 받아줍니다. 닐손 주니어 따냈어요. 아, 닐손. 영리한 닐손 주니어 정진 패스. 좋은 패스예요. 바사니. 돌아갑니다. 바사니. 바사니 오른쪽 닐손 주니어. 첫 슈팅. 약간의 디테일은 두 팀 다 좀 아쉬움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선호가 제쳐냈습니다. 그를 가운데로 받아봅니다. 이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영. 이영. 오른쪽으로 최병찬 올라옵니다. 최병찬 바로. 정확히 걸리지 않았습니다. 김혜성, 자 돌아 올라갑니다. 김동욱, 김동욱, 김동욱 자신 있어요. 올라왔습니다. 닐손 주니어, 그리고 발디비아. 자, 조지훈 넣어주고 임찬을 돌아섭니다. 안쪽 빼줘요. 김혜성, 김혜성 안쪽. 아하, 김종민 다시 한번 발디비아. 김종민 겹쳤습니다. 선수가 겹치면서 타이밍 자체가 조금 늦긴 했었는데 좋은 슈팅을 보여줬었고. 바사니 안쪽 찍어줍니다. 커트하는 김예성입니다. 그리고 플라카에게 붙여줍니다. 브라운 플라카입니다. 아, 플라카? 플라카가 돌아왔습니다. 플라카의 크로스 좋습니다. 반대쪽으로 임찬우. 임찬우. 플라카도 임찬우도 김종민도 다 아쉬워합니다. 이유영이 빼줍니다. 플라카 선수 몸 좋은데요? 괜찮네요. 전진 패스 바사니. 바사니 바사니 탑. 바사니, 바사니! 골대! 골대! 강력한 골대입니다. 순간적으로 수비수의 타이밍을 뺏고 옆포스트 쪽으로 그냥 마음먹고 한번 강하게 슈팅에 대한 시도를 가져왔습니다. 조지훈이 넣어줬습니다. 김종민, 그리고 밀어내고 닐손 주니어 영리한 수비를 보입니다. 닐손 주니어, 김혜성, 조지훈, 조지훈, 조지훈 제치했어요. 조지훈. 조지훈. 조지훈 두 번에 쓰졌어요. 네. 그리고 플라카. 플라카. 닐손 주니어. 부천이 이제 수비로 전환이 됐을 때는 5-3-2 형태라든지 5-4-1을 가져가고 있는데 어쨌든 전남은 전방에 숫자를 많이 두고 있기 때문에. 김종민 돌아서요. 김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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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뜨고 갑니다. 자, 지금도 그렇죠. 순간적으로 그렇죠. 돌아서는 동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예. 접어내고 자, 왼발 슈팅까지.
별 문제 없이 경기를 소화하는 김예성입니다. 플라카 직접 갑니다. 플라카 김혜성의 크로스 안쪽 김종민 겨냥! 살짝 벗어났습니다. 네. 김종민 지금도 크로스에 대한 타이밍이 너무 좋았죠. 전인규 측면에 정호진입니다. 살짝 빼줍니다. 박현민 전진 패스 좋은 패스예요. 박현민 루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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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 원미선 루카쿠 이영민 감독의 입가에 미소를 짓게 만듭니다. 자, 순간적으로 어쨌든 돌아서는 동작도 좋았고 각도자체가 완전히 나오지 않았는데 자, 박현민 선수의 이 침투 패스가 너무나 좋았고요. 자, 최봉지 선수가 각을 잡고 있긴 했었는데 어쨌든 각도가 없는데 최봉지 선수의 밸런스 자체가 무너지면서 좀 뒤로 가면서 상체가 자, 가까운 쪽 포스트를 통해서 로페타 선수의 비중한 선취점이 나왔습니다. 자, 전남도 뭐 공격적으로 잘 돼서 그렇지 이렇게 선제 실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집중력을 가져가야겠죠. 크로스 올라와요! 팔김이야! 위로 지나갑니다. 오늘 이 김혜성 선수가 양치는 크로스를 꽤 많이 올려주고 있습니다. 네. 바사니의 터치는 일단 홍석현이 끌어냈습니다. 뒤쪽 불안해요! 불안해요! 끊겼어요! 박현빈입니다! 박현빈? 빼주고 바사니! 바사니! 최봉진! 일단은 막아내고 있는 전남 드래곤즈입니다. 공방에서의 미스를 박현빈이 슈팅하지 않고 바사니 선수의 연결을 잘 시켜줬습니다. 노건우 일단 빼냅니다. 다시 전남의 소유권. 경기를 그대로 진행시키는 송민석 주심입니다. 남은 시간 정규 시간 약 30초. 김영환이 붙입니다. 헤더 정확하지 않습니다. 플라카. K리그 1, K리그 2 내에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뒷공간으로 몬타노입니다. 몬타노 박현빈의 수비 몬타노 슈퍼 원더골입니다. 자, 박현빈과 1대1에서 자, 안쪽으로 접어넣고 왼발 리프런트에 정확하게 팝퍼스 쪽으로 완전히 당기면서 완전히 뭐 거의 골대를 맞고 들어갈 정도로 각도 자체가 최봉 선수가 건드리기엔 쉽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추가 시간 4분은 다 지났고요. 그러나 부천도 좀 더 힘을 내고 있습니다. 카즈의 탈압박 그리고 붙여줍니다. 뒷공간으로 박호민! 최봉진! 최봉진의 좋은 판단이 있었습니다. 전인규의 타점이 높았습니다. 이렇게 경기가 끝납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선수들이 주저앉았습니다. 브레이크 이후에 양 팀의 첫 번째 경기 17라운드 맞대결은 1대1 무승부로 끝납니다.